예. 오케이. 자, 너의 거북이 아프냐고 물었는데 아니라 했으면 누구의 거북이가 아프지 않은 거야? My turn. 그렇죠. No, my turtle is not sick. My turtle is healthy. 말죠. No, my turtle is not sick. My turtle is healthy. 그래서 sick의 뜻은 아픈이라는 어떤 식으로 어떤 아픈. 그러면 sick의 반대말은 healthy의 뜻이 뭐니까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시죠? 어떤 거북이? healthy turtle. 어떤 거북이? sick turtle.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나 혼자.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얘는 바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은 오늘 어떠시니? How are your parents? 그렇지. 뭐라고요? 한번 더. 그렇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오케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그렇죠.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그러니까 how are they 한 거네요. How are they today? 오늘 그 사람들 어때? How are they today? 오늘 너의 부모님들 어떠시니?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래서 여기에 my parents가 대답에 원래 들어가야죠. 나의 부모님이 어떻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my parents 귀찮아서 my parents 있을 자리에 대신에 they가 들어있죠. 그래서 they are tired today. They are tired. 오케이, 여기에는 today가 생략됐고요. 어차피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today란 말했으니까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신 왔어요? 그들이란 뜻이니까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무슨 parents? parents. 아니죠. 너의 부모님 어떻니?라고 물었으니까 나의 부모님 어떻다. My parents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tired의 뜻은 피곤하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렇지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지 how 그다음에 are가 day 앞으로 가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they are tired today 오케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문장. 그 수수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오케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who를 사용했고요. The shy boy.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 뜻은 The shy boy는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인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수줍음이 많든 어쨌든 남자 한 명이니까 The shy boy라는 이세 단어를 he, who is he 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 남자 누구니? 였으면 뭐예요?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 is he? he 자리에 The shy boy를 집어넣어서 who is the shy boy? 그랬더니 그는 나의 사촌 잭이야. He 그렇죠. he is my cousin Jack. 뭐야? He is my cousin, Jack. 잠시만요. 오케이. 그러면 he is my cousin Jack에서 he는 뭐 대신 왔어요? The shy boy. 그렇죠. The shy boy 대신 왔죠. The shy boy. My cousin Jack의 뜻은 나의 사촌 Jack이란 뜻이고, my cousin Jac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 is the shy boy? 그렇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내 사촌 잭. 그래서 my cousin Ja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방금 전에 지호와 얘기했듯이 who 하고 얘가 일로 가죠. Who is he 만들듯이 who is the shy boy? The shy boy is my cousin Jack. 오케이. 영어에서 묻고 답하는 원리를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 수박은 달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수박이 달다.
그렇지. The watermelon. The watermelon. 한번 길어봤자 is니까 비동사 is, sweet이 어떤 시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누가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누가? The watermelon이 뭐한다? is sweet하다, 달다. 그럼 이제 얘는 바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 수박은 다니? Is the watermelon sweet? 그렇죠. Is the watermelon sweet? 오케이. 척척 박사되네요. Is the watermelon sweet? 그러면 이 대답하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뭔가를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뀌죠. 그래서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 씁니까? The watermelon. 을? It. 그렇죠. 그래서 the watermelon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it이 차지하고 있네요. Yes, it is sweet. 그렇죠.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거. 그러니까 뜻은 그것이고 뭐 대신 왔고. The 그렇죠. The watermelon is sweet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 국은 어떻니? watermelon. How is the soup? 그렇죠. 어떤지 궁금하니까 how고요. 그다음에 the soup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뜻은 그 국이고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바로바로 그렇죠. 그래서 how is the soup? 이라고 묻는 거죠.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그랬더니 그건 너무 짜. too salty. 그렇죠. It is too salty. 그렇죠. It is too salty.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것이 뭐한다 너무 짜다 이게 누가 다네요. 누가 다 해서 다가 기네요. 자, 그러면 salty의 뜻은 그렇죠. 짠 아니고 짭짤한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보다시피 비동사가 있어서 얘가 짠이란 말이 이렇게 앞서서 짜다가 됐는데 여기에 to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to가 여기서 무슨 뜻인가요? 너무? 그렇죠. 너무란 뜻이죠. 뜻이 너무란 뜻이니까 단어의 종류 무슨 시일까요? 얘는 양념실. 양념시? 양념시 아닌데요, 그건. 미리 봤군요. 그거는 하다시를 도와주는 거고요. 얘는 어떤 시니까 양념시가 아니고요. 액티비시. 앞제비시? 앞제비시는 in이나 to나 at 같은 것들이 앞제비시예요. 앞제비시도 들어본 적이 있군요. 앞제비시는 in the room, to school, at the park처럼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오케이. 자, 투가 너무란 뜻이니까 얘는 무슨 시냐? 얘가 바로 무슨 시다? 어찌시? 어찌시예요, 어찌시. 어찌 짠? 어찌 짠? 어찌 짜다고? 너무 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뜻일 때 이런 걸 보고 잘안 나왔죠? 어찌시는 잘안 나왔죠? 오케이.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너무 짠. 어찌 어떤 국 너무 짠 국. 그것은 너무 짜다. It is too salty. 그래서 어찌씨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어찌씨는 보다시피 어떤 씨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름씨, 어찌씨는 이름씨 빼곤 다 꾸며줘요. 오케이. 어찌 어떤도 만들고요. 어찌하다도 만들고요. 어찌 어찌도 만들고요. 얘는 지금 어찌 어떤 너무 짠. 오케이, 어찌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How is the lemon? How is the lemon? 자, 여기에 보면 이거 보이죠? 그러면 더, 이 표현할 때더 레몬이에요, 더 레몬즈예요. 더 레몬즈. 그렇죠, 더 레몬즈는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자, 여러 갠데 it이 될수 없죠. it은 그것이란 뜻으로서 뭔가 한 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it이 아니고 the lemons는 그 레몬들 여러 개니까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어떤 약이라고 물어볼 때 비동사가 필요하죠. how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여기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러면 레몬들 어떤 약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How are the lemons?
그렇죠. How is the lemon은 레몬 한 개가 어떠냐고 묻는 거고요. 얘는 여러 개가 어떤지 묻는 거니까 시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how로 시작하고 how are they랑 같은 규칙을 써야죠. 아까 지호가 말한 건 how is it을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How is it이 아니고 뭐라고 했다? How are they 해야 되듯이 여러 개에 대해서 물으니까 How are the lemons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어떤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 lemons? 오케이. How are they 했고요. The lemons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the lemons가 있을 자리에 대신 데이가 들어가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Okay, 자, 이게 it인가요? sour. 그렇죠. 자, 지금 지호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에 대해서 지금 뭔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레몬 대신 왔나요? 더 레몬스 대신 왔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The lemons are too sour. Sour의 뜻은 뭐고? 신, 새콤한. 그렇죠. 그럼 무슨 씨예요? 오케이. 어떤 시죠? 어떤 레몬? 새콤한 레몬. 어찌시가 아니고, 어떤 시죠? 어떤 시. 오케이. 투의 뜻은? 너무. 무슨 시예요? 어찌. 그래서 too sour 하면 어찌 어떤? 너무 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너무 시다 K까지 합치니까 그것들은 누가다가 완성돼서 누가 그것들이 are too sour 어떻다 너무 시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오늘 새로운 것은 어찌 시가 어떤 시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 too sour, too salty 이런 말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the lemons는 day라는 거. 됐습니까? It is. 지금 여기에 묻는, 이거, 레몬들이 어떻냐라고 묻는 거할 때도 지금 How is the lemon? 이라는 실수를 했고요. How are the lemons인데. 그 다음에 여기 대답할 때도 It is too sour가 아니죠. The lemons는 it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day고요. day니까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 is가 아니고 day are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늘도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네, 안녕. 46까지 했네요.